여주를 반찬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곽진근 씨. 당뇨 환자들이 뭐 고기를 계속 많이 먹을 수는 없고요. 그래서 요 두부를 해서 여주를 같이 섞어서 조림을 해서 먹고 그랬습니다. 우선 두부는 1cm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간장 한 큰술과 고춧가루 반 큰술, 여주 분말 한 티스푼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 주는데,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먹었었어요. 봄에 여주 두부에 넣어서 먹으면 좋은 게 있어요. 잠깐만요. 맛과 영양을 높이기 위한 곽진근 씨만의 여주 두부조림 비법은? 싱싱하고 풋풋한 달래를 넣어서 조리해서 먹고 있습니다. 달래요? 네. 잘 씻은 달래는 잘게 썰어 두부와 양념장과 함께 조리면 달래의 쓴맛, 사포닌 성분이 혈당 관리에 더욱 도움을 준다는데, 담백하면서 감칠맛 넘치는 여주 두부조림 완성!